이제는 헤어질 시간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재밌게 있었고요. 보람이었습니다. 시골에 와서 땀을 한번 흘리는 그 자체가 우리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이 흘린 소중한 땀은 어르신들과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. 진짜 우리들끼리 했으면 며칠씩 걸렸을 텐데. 그러니까요. 금방 끝났어요. 근데 바로 우리도 다음 장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야. 네. 농사라는 쉽지 않은 길. 그래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용기가 납니다. 그날 밤. 여보세요? 어. 퇴원했었다고? 어. 용문? 알았다. 형 용문 나갔다 올게. 왜? 애들 퇴원했대. 퇴원했대요? 차가 끊겨갖고 못 들어왔대. 운전 조심하세요, 형님. 동생들의 퇴원이 누구보다 기쁜 광교. 다행인 것 같아요. 준이랑 둘이 하는 동안도 좀 빈자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. 왜 기다렸지? 왜 기다렸어? 형이 일이 많으셨나 보다. 야, 환자 태어난 게 아주 걱정했던 만큼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동생들이 반갑고 고마운데요. 태형 기념을 제가 쏠게. 아, 됐어. 됐어. 몇 개 먹어야지 하루. 안녕하세요. 세 마리. 후라이드 간장 소스 매운 물 모자 해가지고 오세요. 예, 잠깐만 기다리세요. 44,000원이야. 후라이드. 왜? 왜? 어? 야, 형이 이렇게 바로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. 형하고 준이가 고생했는데 이제 요걸 먹고 몸보시면서 기운 차리라고 사는 거예요. 우리 규영 씨 당분간 허리띠 좀 졸라매야겠습니다. 아,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준이야. 괜찮아요? 네. 얼마 안 왔어, 규영이. 해병가에. 얼굴도 하얘지고 좋네. 우리는 까매졌는데. 아, 규영이가 오늘 통이 통과 써간 거. 잘 먹기요. 규영이가 사놓은지 맞다. 다시 둘이 아닌 내 함께라면 어떤 일도 불가능은 없습니다. 한우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 축협의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수를 위해 형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았는데요. 별게 다 있네. 요거는 저거 이게 키우는 사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야. 어용배열로. 이거를 잘 이거 개인만 하는 거지. 개인만. 랩핑 안 되지. 소여물을 주는데 필요한 기계들도 한 자리에 모였네요. 내품물을 찾겠다. 이거 우리 나가야 된다며. 이게 여기 우리 마을에도 우리 마을도 여기 참가해야 되잖아. 좀 준비해야 돼 우리도 지금. 매야 되는데 천천히. 홍성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대. 거기 오면 여기 소 키울 거잖아. 그럼 그분들 알고 지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. 다 너보다는 선배 아니야. 야, 저기 있다. 클러스터 사업단. 네, 여기 오십시오. 여기 오면 다 소를 먼저 키우신 선배님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. 경수는 정말 든든하겠네요. 농사도 이제 시작이실 테고 소도 이제 처음이니까 뭐 키우시고 또 유통하고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하고 연관하면 유통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. 소를 키우는데 전년만 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. 소비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거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어찌됐든 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. 가능합니다. 아주 든든한 지원금을 얻는 거네. 그치. 와, 맛있는 홍성 한우 시식도 할 수 있네요. 홍성 와서 한우 고기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? 안 먹어봤어요?